까투리 까투리 까까까 까, 까. 마까 까투리 까투리 마늘 까 양파 까 까까 후이요 후이요 유신쇼 유신독설 2부 뉴스 까기 산을 지나 나도 금성산 당동원이 까투리 한 마리 덜렁 어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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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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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스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까지 짧고 굵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중심으로 갑니다. 황교안 불법 후원금 당사자는 노회찬 뭐야 이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불법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황 내정자에게 수사를 받은 노회찬 전 의원이었다. 지난 2007년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정치 후원금 10만 원을 현직 국회의원에게 냈다. 황 내정자는 다음에 이 돈으로 9만 원의 소득공제까지 받았는데 공무원 신분인 현직 검사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실제 과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가 모두 기소된 전례도 있는데 황 내정자가 정치 후원금을 낸 이유는 두 사람이 경기고 72회 동기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졌는데 참 이거 난감하겠네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까는 거 봐서는 내부 반발이야 내부 반발. 그러면 황교안이 다른 이 법무장관 다른 이 내정자가 다른 문제가 없으면 깨끗한 거야. 동창끼리 냈는데 이 10만 원 가지고 꼬투리 잡은 거 보면은 친박계나 새누리당계에서 얘를 싫어하는 거지. 예, 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요런 분석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독특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교안. 네. 아무튼 뭐 이 공무원의 후원금 내는 거 요거는 좀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인데 검사가 그랬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 동창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에게 요거는 뭐 까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우리 근혜 누나에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누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좀 봐주십시오. 이거 정부 조직법도 통과 안 시켜주시고 깽판 부려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도 공약 깽판 친다고 난리 치시는데 더 깎기 전에 조용히 계십시오. 선거 끝났습니다. 내가 뭐 더 선거판에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선거 막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심상정입니다. 예, 그네가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저희 정의당에서는 예, 그네 언니가 예, 계속해서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아구빵을 날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당선됐다고 추천 감사합니다. 당선됐다고 이제 예, 다음 선거에서 선거운동 안 한다고 예, 공약 안 지키고 그냥 갖다가 다 꽂아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예,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장관 후보자들 참 그 사고도 많이 치셨어요. 문제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새 내각 후보자들 재산, 병역, 도덕성 쟁점. 아휴. 새 정부를 이끌 17명의 장관 내정자들이 모두 발표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 그물망 청문회다. 재산, 병역, 도덕성 등 갖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아이고야.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퇴임 후 무기수입 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형 로펌에서 10억 원 이상 아이고 연봉을 받아 정관예우 논란. 김병관 내정자는 무기수입업체에서는 합작 설립에 대한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증여세를 탈루. 또 분당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김해에 있는 밭에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 현호석 내정자는 청약에 떨어진 뒤 매물로 나온 분당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고 윤상직 내정자는 부모의 산소가 있어 경작할 수가 아니 부모 산소를 밭에다가 이거 참 에? 아이고 내가 감자냐 고구마냐 아니 산소를 밭에다가 어째 우리를 밭에다가 우리가 고구마냐 감자냐 아니 부모님 산소를 왜 밭에다가 이거 참 거시기하네요. 네. 새누리당은 청문회가 인신공격성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효자죠. 사다TV 평론가이신 코나미께서 해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말이야. 세금을 받고 할 건데 이렇게 기분이 안 돼 있어. 어? 병역에다가 어? 투기에다가 이거 안 된다고 형이 맨날 말했잖아. 어? 효도하고 법을 지켜야지. 엄마 담배 사와. 네, 조래두님 팝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평론가이신 시원한 형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시원한 형이에요. 기가 막혀. 우주해요. 세금을 모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무회비 10만원 받고요. 동태찌개랑 깡소주 줬어요. 그래도요, 저보다 두두둑 놈들이에요. 세금을 받아 처먹는 게 비리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기가 막혀. 시원하게 때려봐요, 시원하게. 추천주 차이지 마시고요. 정신 정신 차이세요. 저같이 양아치처럼 살면 안 돼요. 양아치요? 양아치요? 추천주 하시고요. 복귀 시켜줘. 네, 추천 감사합니다. 평론가 시원한 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육을 좋아하는 미세스 수육님의 또 평론이 있겠습니다. 불법 저질이지만 불법 저질이야. 에따 돈. 네. 자, 평론. 아우, 정신이 어지러워. 자, 뉴스 가기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깨끗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아주 똥 같네요. 다음 내용입니다. 민주당 우여곡절 끝에 5월 정기전대에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하겠다. 아우, 또 시끌시끌하겠네. 누구 때문에. 시끌시끌하겠네. 내년 또 올해 5월이면 아우 또 그 아줌마 뭐 아저씨 뽑아야 뭐 멘붕 나 아우 또 난리 나게 아우 나 진짜 아줌마 아저씨들 또 난리 나겠네. 또 난닝구 입고 난리 나겠네. 쓰리빠 신고. 자,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 선출시기 및 임기가 18일 우여곡절 끝에 5월 초 정기전당대회 개최 및 임기 2년으로 가닥을 잡혔다. 비상대책위가 그동안 충돌을 빚어온 전대준비위와 정치혁신위의 안이 아닌 제3의 안을 선택하면서 정면 돌파를 나선 것이다. 모바일 투표 때문에 많이 추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 민주당, 민주적이지 못한 당, 진보당, 진보적이지 못한 당, 정의당, 정의롭지 못한 당, 새누리당, 새를 받아가지고 아유 난 누릴 거야 새를. 새를 누리당. 그래서 뭐 이름 다 잘 지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전문이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사평론가이십니다. 시내의 계시를 봐서 도봉산에서 간첩신고를 하신 미세스 간첩신고 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봉산에서 시내 계시를 받고 간첩신고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시내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끼는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 수제자도 세수를 하면서 똥을 싸면서 시내 계시를 받습니다. 도봉산, 미륵산, 태백산, 내쟁산, 뭐 각 산마다 제 제자들이 있어요. 제가 간첩신고 했을 때 경찰이 늦게 와서 못 잡은 거지. 저는 5월 민주당 정기 전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들이 가서 모든 업무를 밝히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우쭈쭈쭈 모든 것을 해결할 겁니다. MSS 간첩 믿어보세요. 네. 정말 북한산이었나요? 그때 북한산, 도봉산이 아니라 북한산이었나? 네, 하여튼 북한산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간첩 신고를 하셨던 미세스 간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 전당대회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맨날 뽑아가시고 그놈이 그놈 뽑지 마시고 민주적으로 잘 뽑았으면 좋겠고요. 육수석 35비서관 빈자리 언제 채우나, 취임식 일주일 앞두고 비정상 상황, 측근 2-3일 안에 수석급 인선 마무리, 국정원장 검찰총장은 취임 뒤 발표. 자, 우리 근혜 누나가 왜 인선이 늦어질까요? 요걸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까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원래 될지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애초에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누가 누구누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선이 늦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 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미리 다 좀 생각을 해놓고 있거든요. 대충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근데 그네 누나는 확실하게 될지를 몰랐던 거지. 그런 생각이 디프하게 저의 똥꼬를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명박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고 김대중 김영삼 때도 그랬고 되자마자 누구누구누구누구가 쭉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데이터가 쭉 나왔어요. 근데 왜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더디냐, 막 난리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인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내부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냐, 누구를 지금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네 누나 쪽에서는 애초에 될지 기대를 안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자, 안녕히 가시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유신쇼 2부 뉴스각이 함께하고 계세요. 정홍원 저축은행 자문 정치의원 부적절 논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 금융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금융저축은행은 불법 부실 대출로 파장을 일으켰던 사마저축은행을 인수한 곳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사마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았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 이런 고문. 정 후보자는 고문료 명목으로 연간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까지 월 416만 원씩을 받았다. 그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8일 법률자문직을 그만뒀다.
이에 따라 2월 고문료는 89만 원을 수령했다. 부실 논란으로 많은 저축은행 그 예금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그 사건에서 또박또박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416만 원씩 따곡따곡 바로잡은 분이 서민의 아픔을 알 수 있을지 정홍원 국무총리 이거에 대해서 또올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또올 선생님 에 또올이에요 또 왔어요 에 박근혜 당선자가 앞에다가 내세우는 국무총리 후보들 개판이란 말이에요 개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게 없어 제가 이 새끼든 저 새끼든 아우 새끼든 에브리바디 새끼든 심각한 새끼들이 많다 이들이 아 그렇다고 지금 저 후보자 새끼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없단 말이야. 개판이란 말이야. 대통령에 당선될 정도의 사람이면은 평소에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이야 사실 이거는 똑바로 해라 말이야 똑바로 아이고 힘들어요 네, 또올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박 당선인 박근혜 당선인 직감적 아 잠깐만요 박근혜 당선인 직간접 부친 인맥 중형 눈길 아우 독재하겠다는 건가요 허태열 박정희 비서실 근무 현호석 75년 경제 5개년 수립 참여 서승환 류길재 부친 각각 30 국방 재건회의 고문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요 인선에서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여러 중형의 눈길이 끌고 있다. 자, 요 이유는 뭘까요? 왜냐?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게끔 뒤에서 물심양념 밀어줬던 사람들에게 보은 인사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지옥 연결합니다. 자, 지옥의 각하 뭐야? 이렇게 박이 뜨거워? 이제 말이야. 내 딸이 대통령이야. 전국으로 옮겨주라고. 사면 먹고 시켜야지. 임재, 내 딸 까는 놈들 다 잡아들이야. 땡크로 밀어버려. 폭격기 띄우라고. 어이가 없구만. 아무튼 말이야. 내 딸 까는 놈들 용서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 사람들 많이 써야 돼. 그래야 말이야. 계속 새누리당 표가 나올 거 아니야. 다른 놈들이 짓고 나면 얄짤 없더라고. 내 기념관 짓는데 말이야. 돈도 안 주고. 나쁜 놈들이야. 댓글 안 밀어버려. 본인은 그때 당시에 많이 줬어. 우리 각하가 나는 인정해줘야 돼. 걱정 마세요. 내가 땅끌어 밀어버릴 거야. 골프채로 홀인원 시킬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EU 금융무역 등 추가 대북제재 합의. 이유를 몰랐어. 그놈의 제안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자, 유럽연합 EU가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한 끝에 북한에 대한 대금융 및 무역 제재와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제한 조치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 외관들 했는데 요즘 저 북한 아리랑 쇼로 돈 벌고 있는데 이거 여행 제한하면 큰일 나겠네. 북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북한 번호 EU? 네, 유럽연합 EU 특파원 연계해 보겠습니다.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EU 나와주세요.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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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은 계속 하고 싶게 심하게 흡수, 흡수, 그냥 흡수, 흡수, 나 흡수하고 빵세 붙잡듯 똥꼬집, 아우, 흡수, 흡,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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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셔, 흡수, 이차 김종은 뭐 그래 뒤졌어 너셔. 알겠습니다. 독일 특파원이 받았나요? 자, 이번엔 북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형, 아 북형, 북한 평양 나와주세요. 여기는 평양이다. 이후에 양키 새끼들이 모였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놈들의 주둥이에 바다를 발랐어. 대포동을 파서할 것이며 똥구녕에 호를 파서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는 우리 똥돼지 지도자 돼지 동무의 뜻이며 동무께서 새끼를 낳으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새끼도 돼지 새끼가?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EU 쪽에서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북한을 더 자극하는 일이 아닐까 또 걱정이 되게 합니다. 또 연평도나 다른 사태처럼 또 쏴대면 일단 맞으면 처맞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기다려야 돼. 우리나라는 늑대 한국이다. 박보영, I'm Cobermer. It's precarious, Mr. Cobermer. It's precarious, house. 기다려. It's precarious, Mr. 총 맞아도 기다려. It's precarious, Mr. Shut up, shut up, shut up. It's 기다려. Your problems, Mr. 연평도 털려도 기다려. Your precarious, Mr. 폭탄 터져도 기다려. 우리 땅 아니야, 옌병놈들아. 이리로 가봐, precarious, 김치만 냄새나. 우리 chaos, Mr. 세기. 자, 아무튼 이 늑대 소년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이 핵실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쌩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미국을 쌩깔 수가 있느냐. 미국에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놀지 마. 안 놀았어요. 우리 각하께서. 자, 아무튼 송중기 생긴 건 괜찮은데 네, 기다려. 우리 국민들 죽어도 우리 국민들 재산 불살라도 대포동 막 맞아도 코바마가 기다리러 하면 기다려야 되는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경찰관도 당한 억울한 옥살이. 그렇다니까요. 한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죄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웬 부패한 경찰 얘기인가 하겠지만 이 사건에는 아주 억울한 사연이 있었다. 전직 경찰관 이모 씨 뇌물 650만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살고 작년 9월 만기 출소했는데 이 씨는 검찰 수사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당시 유일한 증거는 뇌물을 줬다는 브로커 김모 씨의 진술뿐. 저는 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건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던 브로커 김 씨가 뒤늦게 검찰과의 거래를 털어놨다. 다른 죄로 교도소에 있다 출소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해 뇌물 공여 진술을 강요했던 것이다.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아이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뭐야?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검찰이 협조하면 나는 기소를 안 하겠다고 하고 협조를 안 하면 나한테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나요? 없어요. 구라예요. 재판 과정에서도 기회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항소심이 끝난 뒤 김 씨는 자책감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곳이라며 진술서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이게 대법원입니까? 이게 대법원입니까? 대법원입니까? 아니, 무죄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제출이 되는데 우리는요, 법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만 따집니다. 아니요! 이게 위증이라니까요? 아니요, 저희는 법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용서할 수 없겠죠? 자, 오지명, 박영규, 남훈이 위원 투입됩니다. 아, 이거,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아이, 초등이야. 아, 이거 새끼 짜고 치고, 이거, 아이, 고소 치네, 이게.
아, 이 새끼들 정말. 아, 니들 믿고 했다가 이거. 아, 이거 우리도 공밥 먹게 생겼네 이거. 아, 이 새끼들 정말 후레. 아, 좀 하자. 아, 좀 하자. 아, 불안해서. 아이씨 개. 아이씨. 아이 개씨비. 아이씨 하지 마자. 아이씨 마삐 개씨 마삐삐삐. 아이씨 마삐 삐삐삐삐삐삐삐삐. 아 조심해서 아삐. 아 뭐야 뭐야 뭐야. 내가 나무니야 뭐야 뭐야 뭐야. 왜 그렇게 그냥 정치를 못하는 거야. 사법부도 이상해 이상해. 뭐야 뭐야 뭐야. 성대모사도 안 되잖아. 뭐야 뭐야. 대법원 이리 와봐. 나 싸구려. 아 뭐야 뭐야 뭐야. 쪽팔려 성대모사. 아이씨 마자. 아 장모님은 진짜 성대모사도 잘못하고 있지 마. 아이씨 아이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찰관도 억울하게 갇히는 세상.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백을 하나씩 둬야 될 텐데. 다음 내용입니다. 굴착기 몰고 지구대 돌진. 40대 징역 3년형. 와, 정말 굴착기 몰고. 저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고층이라서. 아니면은 양아치들이 말이에요. 쉬지 마시고요. 고릴라를 잡으러 갈 거예요.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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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 응? 얘들아 나 효도하러 가. 무슨 뭐 굴착기 들고 왔으면 어땠을 뻔했어요. 여기 고층이라서 다행이네요. 경찰의 주차 단속 등의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굴착기를 몰아 경찰 지구대 순찰차장을 부순 중장비 기사에게 국민 배심원과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 정말 진짜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셀로판 논설위원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나 성형했다. 안녕하세요. 아, 나 성형했다. 지하철에 내 얼굴 붙어있다. 오빠 굴착기로 그러면 안 돼요. 나 성형했다. 인정인간이다. 어머 성형하지 말고 내 방에서 풍선 쏴요. 네 알겠습니다. 아 힘들어. 아, 땀이 나네 온몸에서. 자 셀로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의 함정 프로포커 포폴 왜 빠지나. 네.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만큼 프로포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건데 특히 연예인들이 왜 프로포폴에 쉽게 빠져드는지 알아봤다. 피곤하니까요. 10분 잤는데 푹 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10분 잤는데도 푹 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중독되면 달나라가는 기분, 청룡열차 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대중적인 인기에 생활이 좌우돼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연애. 아? 이거 먹으면은 갑자기 이제 프로포폴 푹 잤다. 달나라 달나라. 숨 못 쉬는데? 달나라 가면은 공기가 없어 가지고 숨 못 쉬는데 그게 좋아? 이거 기사 누가 쓴 거야? 어? 달나라가 이거 달나라 가면 이게 산소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영애랑 갔 아니요 산소 같은 여자예요. 이영애만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가요 이거를 산소 없는데. 아 그리고 청룡 열차 타는 거. 아 연기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더라. 연기를 오열 연기를 프로토콜 마시는 애들은 이거 프로포폴 이름도 어렵네. 프로포폴 마시는 애들은 연기를 잘하더라고 오열 연기. 저를 떠나면 안 돼. 어쩐지 그 연기를 잘하더라고. 맞은 애들은 오열 연기를 하면서 붙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청룡 열차 타듯이. 아, 써니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렇고요. 일단 이 마약 중독성이 있는 약은 이게 꼭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구속되고 뭐 이미지 실추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스스로 극복해야지. 그렇게 그냥 그 약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힘들 때 못 견딘다고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술 뭐 안 끊을 수가 없고 나중에 술 때문에 병 생기고 스트레스 생기고 쓰러지고 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죠.
약물 전문가 신해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트 스테이션의 신해철입니다. 유신호 왜 나불렀어?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 새끼 골라서. 안녕하세요. 고스트 스테이션의 신해철입니다. 약 먹으면 인생 망치고요. 쫑치고요. 광고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원 씨 부활해. 김태원 씨? 예, 김태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초나 약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들이 살려면 절대로 약은 먹지 어맹난인데요! 나는 아니에요. 자, 도배하시면 강퇴해요. 팝콘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프로포폴 약물이나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똑같아요. 심상정은 심상정입니다. 예, 저희 정의롭지 어맹난인데요! 예, 김예중입니다. 이게입니다. 뭘 똑같아 이런. 자, 다음 내용입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 실제로도 가능할까 보는 개같은 소리를. 에, 여성 재소자 16명 교도소에서 아기 양육 중. 남자는 힘들죠. 에, 불 붙으면 화약고 먹자골목 화재 무방비. 이번에 저 인사동에서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낡은 목조 건물 곳곳에 숨어있는 가스통,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 불이 난 인사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먹자골목에 이 밖에서 막 숯대 피고 하면서 이 가스통들이 많은데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에, 또 이제 추억이 남아있는 그런 목조 골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그 숭례문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목조 건물은 한번 타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내용입니다. 초등학생이 고등 수학 과정 돈엄은 선행학습. 미쳤어요 세상에. 한동안 영어 선행학습한다고 영어학원이 붐비더니 이젠 수학으로 넘어갔다.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라는 학원까지 있다. 정말 미친 거죠. 초등학생한테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노래 해설위원 임재범 씨를 불러보겠습니다. 임재범 씨. 안녕하세요, 임재범입니다. 어쩜 우린 학원에 갇혀서 개야 고양이처럼 길러지는 걸까? 이거 하지 말걸. 이거 왜 했어? 이소라, 이소아라 하라 그랬잖아. 내가 애들이 막힌다고 좀 컨디션. 자, 알겠습니다. 이소라 씨로 바꿉니다. 이소라 씨.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초등학생한테 수학 문제 풀라고요? 이런 일팔놈들. 아무튼 제가 노래 신곡 학원으로 또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학원으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얼마나 세우젓 같았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부모와 교육당국은 우리를 목졸라 죽일 싸가지 없는 존재라는 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니라 악마, 교육당국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초등학생한테 수학 미분적분 풀라고 그러고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영어 선행학습, 수학 선행학습, 국어 선행학습. 학부모도 미쳤고요. 교육자들도 미친, 교육당국도 미친 거예요. 애들 머리가 터져요. 그 나이가 이렇게 발달하고 창의적인 다른 것들도 생각하고 해야 될 나이에 뽀로로 보면서 뽀로로를, 이 나이에 여기다가 미분적분 미분적분 미분적분. 이제 앞으로 뽀로로가 야 EBS 뽀로로 보자. 어? 뽀로 뽀로로? 너 미분적분 알아? 3루트 4 곱하기 3루트는? 오? 그거 답은 4, 5 마이너스 6,
최대값은 4 플러스 4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뽀로뽀로뽀로 아니야 그건 정답이 아니지 그것은 최대값을 적용했을 때 함수값이 fx의 4에 뽀로로 대가리 깨지 이러다가는 뽀로로가 영문파 나오겠네 It's break, it's right, because maybe it's good life. Oops, girl, I'm a crocus mass, bororo. It's me nice, me kapulikas. It's brakaus, me iu, my camas. Debuk cheje, I'm a kapulis, you skills, and you're so thinking all about you. Oh, no, it's basic in math. Oh, no, it's no, it's career. Oh, it's game done, and it was gone, we get a... 어우, 생각만 해도 EBS를 폭파시켜버려. 어우. 생각만 해도 EBS를 폭파시켜버리고 싶네. 일요일 밤, 일밤, 아빠 어디가? 자, 이제 우리 간자. 자, 짐 싸고. 아빠, 우리 어디가? 수학학원. 오늘은 미분적분을 배워볼 거야. 18! 자, 이거 풀어야 밥을 줄 수 있어. 풀어볼까? 오 아빠 가든 fuck you.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일밤 아빠 어디가? 그래서 전국의 이제 학원가 뭐 이런 데를 이제 쫓아가는 거죠. 이제 그 고수 자기 그 고액 과외 하시는 분들도 쫓아가셔야 되겠죠. 정말 이 미친 나라입니다. 미친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게 할 그나마 체육시간, 미술시간, 음악시간 한다고 지랄해가지고 시간하고 국사, 윤리, 사회과목 방학 때 몰아서 하고 몇 달 동안 몰아서 하고 이게 이러니 묻지마 범죄가 나고 지들만 아는 거지 지랄하는 맘만 알고 그래놓고는 꼭 잘못하면 나라 탓해요 부모들도 다음 내용입니다 노부부 40대 철부지 아들 덮친 화마 술에 취한 아들 돈 문제로 방화한 듯 노부부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변은 숨진 40대 아들의 투정 섞인 주사가 발단됐다. 18일날 12시 30분께 전남 안덕은 구내면 한 주택. 오 씨의 셋째 아들 42살 술에 잔뜩 취한 채 통장을 꺼내놓고 66살 어머니를 추궁하고 있었다. 매월 꼬박꼬박 받는 노령연금이며 농사를 지어본 돈을 어디에 뒀길래 잔고가 없냐. 이런 싸가지 없는 이 오솔길 같은 새끼 진짜. 그래놓고 부모 다 죽였어요. 불 질러가지고 술 처먹고.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애들아, 나는 불 안 질러. 왜냐면 계속 돈 벌어야 되거든. 내 담배값하고 술값 벌어야 돼, 애들아. 진짜 이런 육질할 새끼들 정말 자식이라는 게 참 왼수입니다. 이런 자식 키우자고 평생을 다 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따져가지고 돈 뜯어먹으려다가 없으니까 불질러가지고는 노부 부모까지 살해하고 말이죠. 이런 죽일 놈들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아유 참 아주 그냥 갈수록 태산인데 이런 놈들은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허경영 총재 불러보겠습니다. 이 허경영이요?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폐륜아들을 다 잡아서 삼천교육대를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축지법으로 빠따를 들고 아구빵을 때리면서 효를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걷어서 이런 폐륜아들을 모여서 제가 아구빵, 선빵 시원하게 조교를 고용을 하겠어요. 시원한 형을 고용을 해서 제가 아주 빠따를 때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이 빠따 맞으세요. 네. 자, 아무튼 이런 폐륜아들이 좀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귀하다고 자식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비참하게 되는 거고. 네. 아이고 아버지 오시는 척추장애에 최근 질병으로 눈까지 멀어서 집 주변을 엉거주춤 산책하는 것 외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아휴 참 안타깝네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찜질방에서 알몸 난동 마약 투약 가능성 참,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찜질방에서 2시간 넘게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폭으로 보이는 이 남성의 약물을 투여한 것을 판단하고 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이 긴 의자를 들고 걸어 나온다.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카운터에 들이닥쳐 의자를 집어던진다. 깜짝 놀란 여주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남성은 벌거벗은 채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운다. 난동은 2시간 가까이. 아니, 신고를 왜 안 해? 어? 아니, 뭐 쇼야? 양아치 쇼! 보여줄게, 보여줄게. 응? 오픈마인드야? 아니, 왜 그걸 아줌마만, 주인 아줌마만 도망가면 되고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줌마. 어? 이거 아줌마 어디 가준 거야, 이 아주머니는? 어? 두 시간 동안 쇼를 했는데, 쇼! 끝이 남는 거야! 나의 문신과 존수는 모두의 것인 거야! 쇼! 에? 아니, 무슨 아줌마들, 여탕 아줌마들을 위한 특급 서비스야, 뭐야? 왜 신고를 안 하냐고. 미국에서 그렇잖아요. 그 유튜브에 흑인 애가 그 조폭들한테 20달러 때문에, 아버지가 꾼 20달러 때문에 홀딱 벗겨가지고 채찍질, 혁대로 맞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응? 뭐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난동을 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에이, 주인이 신고하겠지. 에이, 뭐 손님이 신고하겠지. 문을 열고 나무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런 행위를 옷 벗고 여기까지 나와서 그런 거죠. 직원들도 그래요. 이상하다.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 정상적으로 안 보이면 신고를 했어야지. 어머, 얘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 얘. 어머, 얘 정상적으로 안 보인다, 얘. 뭐 그랬죠? 어머, 정상적으로 안 보이네. 어머, 그래, 우리 직원인데요. 정상적으로 안 보이네요. 어우, 신고는요? 아, 누군가 했겠죠. 이거 보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어디... 오, 신고를 누가 했기? 이런 아주 그냥 코피 나는 거, 코가 나는 거, 코가. 아, 콧물이죠. 그러면서 계속 신고를 안 하니까 더 오랫동안 날뛰는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연애 쪽에 지금 박시우. 예, 아, 입장이 나왔네요. 강제성 없었다. 아, 박시우. 배우 박시우 측이 최근 불어진 성추문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시우 측은 19일, 19일이면은 예,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양과 술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예, 이 과정에서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뭔 소리요?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로 마음으로 관계를. 뭔 입장이에요, 그것이?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결단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A양이 22살, 박시우가 35살, 13살 차이, 띠동갑도 넘어갔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양과 술자리로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서로 남녀로서의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님을 알려드린다. 아니, 그러니까 마음만 나눈 것이지 다른 건 안 나눴다는 얘기인가?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다른 것도 나누었는데 그게 강제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가, 이게? 이게 뭔 얘기요? 이거 도울 선생님 또 나오게 생겨. 아니, 나오지 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에? 이 초등학교 국어만 배워도 이게 뭐 개소리란 말이야, 이게. 어? 에, 똑바로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뭔 개소리냐. 아니, 뭔 소리냐 이게.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이게 아니다. 이게 뭐? 나 미치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팩트는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냐인데 남녀로서의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육체적인 관계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삐비 아니면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이제 좋은 관계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이거 매니저 누구니? 누가 답했니 이거? 누가 얘기했니 이거? 나한테 좀 교육을 받고 초등학생도 선행 교육 고등학교 한다는데 지금 니들 이렇게 저 발표해 가지고 되겠어 이게? 안 되지.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죠. 네. 이런 법적인 부분에 전문인 강병규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입니다. 성대모사 안 똑같죠?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했을 뿐이지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현이를 깠을 뿐이지 이병현을 깠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 야, 얘들이 내가 하지 말랬지? 내가 하지 말랬지. 네. 자, 유신쇼 뉴스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특파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박시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해외에서 많이 관심이 있다고 해요. 자, 세계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스키 박시우. 남자인 에스키 어스키 어스키 에스키 와줘 어스키 좀 더 알아보고 어스키 막까지 말고 어스키 에스키 나이 차 10살 13 오 부럽다 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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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대단한 어스키 어스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나와주세요. 건방와 아이고 술이나 마시지 헌터니나 가나 아 진속에 그 진 누구 아 그 진이 의심스럽나 오나사키나 오나사카 아 박시우 청담동 앨리스에서 꽃뱀 만났네 누구 만났을까 아 새우 젖됐다네 아이고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쿵쿵푸어슬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갑니다. 중국 베이징. 다시와 하쇼. 니시 팔로마. 다 퍼시. 드라마 떠셔. 잘 끝났어요. 다 진사 설자. 아야 여자 소개. 아야 싫어. 아야. 봉 잡아서요. 하디오. 미살 도샤 아 23살이야 오 땡자 어디요 아 우리 마음 통해서 다른 건 퀘스천 띵호 자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중동의 이란 나와주세요. 알라 남녀관계 둘만 알라 자,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나와주세요. 엘셀마레타 건마라토 함부로 주둥이 나볼라볼 악플라데 살판나따르라토 오늘 유신방 유신 안 간다 시브라색 다 어디 갔나 포털 갔다르르세케라토 박시우 까고 있다 일부러 3대 할아버지까지 까고 있다 일부러 내가 그 외가 친가 다 까고 있다 일부러 조금 결과 기다려봐라 이 새끼야 주병지 사건 때 주병지 죽이려고 하더만 일어나갔다 주둥이 쪽 뽑아봐라 아 채썰어 버려라 그러봐라 좀 기다리라 이 새끼야 또 박보영 와야 되나 일어나 게르스브라 주둥이 나불라 게라스키라 확 순대를 막 썰어버려 이 주둥이 와야 또 박보영입니다. 악플러 기다려 이 새끼 기다려 결과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Bonjour, mademoiselle, spaxius, brasseus, jotebrus, bravus, salmocolebrus, res aplacht, aplacht. Es brugge, brus,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까, brus, 지금까지 말고 그러다가 고소당해, brus, aplacht, acht, es brauvis, bru.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게 못 해먹겠네, 이것도. 좀.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로 연결합니다. 가나. 없다 보스 뭣? 나빠가 뭐 불가? 그것도 부터고가? 이게 뭔 소리? 우리 뭔 소리냐? 연습 아니냐?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프리카 TV는 위성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화성 연결하겠습니다. 나루오를 통해서 화성 연결합니다. 화성에 나와 주세요. 눈에 가지 뽀글뽀글 어떤 새끼가 뽀글뽀글 끼가 함정 파쩍고 뽀글뽀글 끼가 박지호 하찮은 드라마나 영화 팍팍팍 대신 하는 놈 의심해봐 뽀글뽀글 끼가 끼가. 네, 자, 화성인이었는데요. 박시우 잘 나가는 거 배 아파하는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박시우가 하차하는 드라마나 영화 대신 뜨는 놈 있나 없나 찾아보라는. 어우, 정말 화성인들도 대단하네요. 자, 그럼 오늘 대통령 칼럼은 역대 칼럼이 아니라 적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의 의견을 받는 칼럼 되겠습니다. 박근혜 인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J 불러보겠습니다. 예, DJ입니다. 행동하는 인선. 예, 그녀는 부족합니다. 예, 추천만 보고 지인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지도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들더라도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밀어줬다고, 자기를 지켜줬다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새우 젖됩니다. 쥐새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행동하는 인선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쟤도 행동하는 인선을 했다. 성대모사 안 된다. 푸쳐! 까투리 까투리. 네, 오늘 유신독설 리뷰 뉴스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3부 작대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시 후 3부 시청자 의견 진품 명품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KT,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생가입니다. 사랑을